한국 예고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의 김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카메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역사학자로서 그 카메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1884년 베를린 회의부터 시작되죠. 베를린 회의의 결과 탄자니아, 나미비아, 토고, 카메룬이 이제 독일 식민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식민지배 이후에 토고랜드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로 분할이 되죠. 근데 카메룬도 역시 영국과 프랑스로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고와 그 카메룬은 식민지배 역사상 세계 국가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근데 카메룬은 좀 더 독특합니다. 토고는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카메룬은 통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 프랑코폰 지역과 그 다음에 앵글로폰 지역이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고, 2016년에 드디어 이제 프랑코폰 지역에 대항을 해서 앵글로폰 지역이 이제 시위와 폭동,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암바조니아 공화국이라는 독립을 주장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카메룬 사태가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어떠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권 문제와 함께 지역 안보를 좀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외교부에서 올해 초에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카메룬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 대사관에서 주최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카메룬 학자 네 분, 그 다음에 저, 그러니까 세 분이고, 네 분이고, 그 다음에 저 다섯 명이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룬이 굉장히 소국이죠. 자그마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60주년 기념을 해서 61년도에 독립을 했고 우리와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었고, 학계와의 어떤 그 카메룬 안보 문제를 좀 다루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대사관, 그다음에 이제 그 참사관의 그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이루어졌다. 강대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 사정에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고마운 그 이야기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나가 볼까요? 저는 그 앵글로폰 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논문으로 다 쓰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현재 앵글로폰 지역, 앵글로폰 위기가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로 미루고, 지금 현재 앵글로폰 정체성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됐는가, 왜 이게 떠오르게 됐는가, 그런 것들이 왜 카메룬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과 지역 안보로 이어지게 됐는가, 이 문제를 좀 고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앵글로폰 문제의 뭐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위기가 오고 있죠. 일단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10개 주 중에서 2개 주가 이제 앵글로폰 지역입니다. 그래서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앵글로폰 문제다, 뭐 전쟁이다, 위기다. 여기서 이제 문제로 좀 통합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뭐 식민지의 유산이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정, 통치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앵글로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방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탄자니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카메룬 대표적인 뭐 나이지리아도 물론 있습니다만,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탄자니아를 빼고는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또 카메룬의 평화와 안보가 왜 중요하냐, 여기 중앙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지역이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뭐 가봉이라는 나라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카메룬 10개 주에 관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지금 노스웨스트가 사우스웨스트, 이 두 개 주가 지금 이제 앵글로폰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프랑코폰 지역입니다. 8개 지역이 프랑코폰, 두 개 지역이 앵글로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주로만 이루어진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영어가 이제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가 크게 써 있고 영어가 작게 써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이 하나가 있는데 왜 별이 하나가 됐을까? 이것도 역시 앵글폰 문제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룬에 왔다 갔다 한 그 뭐 학자나 이제 만나면은 카메룬 가면 영어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영어 뭐 통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카메룬에 도착해서 보니까 야운데 수도는 불어가 대부분이다. 물론 영어가 쓰이고 있습니다만 드러내놓고 쓰지 않는 다 간판은 다 그 불어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라운드 테이블을 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를 4명을 초청했는데 되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묘한 감정이랍니다. 영어권 학자 2명, 불어권 학자 2명을 했는데 아주 미묘해요, 관계가. 그래서 영어권이 그러면 2개 주니까 한 명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영어권 세력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은재웅 구하 교수가 가장 그 이 분야의 정통한 권위자죠. 왜냐하면 앵글폰 문제뿐만이 아니라 카메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석박사 논문을 썼고 지금 현재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신의 상징물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로 이게 처음에 보니까 이제 불어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쓰인데 이게 상징물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신의 중심부에 이렇게 세웠는데 영어와 불어로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야운데에서 볼 수 있었죠. 어쨌든 뭐 이런 조사를 좀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룬의 평화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카시반도 문제는 잘 아시죠. 나이지리아와 그 형사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반환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로부터. 근데 카메룬의 어떤 정치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위기가 동부 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기니만 뭐 해적행위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북부주라고 하는데 북부주의 이제 그 문제 아니면 최북단의 이제 보코하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앵글로폰 지역이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앵글로폰 정체성 형성이 왜 이제 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재 카메룬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고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른 문제는 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배 역사는 카메룬 국명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카메룬, KA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카메룬, 영어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메룬 RON이잖아요. 프랑스령, 영어, 그 다음에 독일령 다 딱 들어있습니다. 독일 식민지배를 받은 다음에 1916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1960년에 독일령 프랑스가 프랑스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죠. 그 지역이 카메룬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지배를 받던 지역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근데 1961년에 UN의 주도하에 UN 투표하에 재통일이라고 이루는 그러니까 1961년 재통일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재통일의 의미는 뭐냐면 프랑코폰 지역과 앵글로폰 지역이 대등한 관계로 연방국가로 통합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972년이죠. 72년에 연방제를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해체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앵글로폰 카메룬과 프랑코폰 카메룬으로 나눠서 부르게 되죠. 어쨌든 프랑코폰 정부가 소수인 앵글로폰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과 탄압 그리고 소외가 진행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룬 국경 이것만 보면 얼마나 카메룬이 엄청난 역사적 시련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카메룬 지역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보면은 나이지리아에 점령당한 지역도 있고요. 통합된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코폰 지역으로 지금 앵글로폰 지역으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은 원래 독일 식민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할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적도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요. 그런데 다시 나중에 이제 뺏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도 차대에서부터 받았는데 이거 뺏기게 되죠. 여기도 지금 그 가봉에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커졌지만 나중에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지역이 얼마나 변동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카메룬이라는 도대체 실체는 누가 만들었는가? 독일의 식민지가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식민지에 만들어졌던 카메룬이라는 국명과 카메룬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1961년 앵글로폰과 프랑코폰이 우리는 재통일해야 된다. 원래 카메룬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식민지배가 굉장히 가혹했고 또 좋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독일 식민지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배가 독일의 식민지배보다 더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독일 식민지 볼까요?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불립니다만 뭐 어쨌든 독일 북서아프리카로 식민지를 받게 됩니다. 이가디르 위기라 뭐 아가디르 위기라고 그러는데 모로코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대치하죠. 이때 이제 그 노이 카메룬 뭐 이렇게 이제 불어인데 이 지역이 이제 중앙아프리카 영토를 갖다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에서 독일의 이익을 이제 프랑스 이익을 좀 받고 그다음에 독일에게 양보를 하는데 양보라는 대신 이 독일령 카메룬의 영토를 일부 합병해 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았던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차드의 롱군의 강이죠. 여기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프랑스의 적도 아프리카에 또 양도를 하게 되죠. 카메룬, 독일령 식민지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독일령 식민지가 여기서 보면 1913년까지의 얘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독일령 식민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이제 분할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영국 카메룬, 영국은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라고 했죠. 나이지리아의 이 지역들을 갖다가 합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영국령 남북 카메룬, 영국령 북부 카메룬, 북부 카메룬은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1961년 선거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 지역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지역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의 내용이 뭐냐면 나이지리아에 합병될래? 카메룬 공화국에 합병될래?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지역은 우리는 나이지리아에 합병할 거야. 그 다음에 밑의 지역은 우리는 카메룬에 남을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룬의 문제가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카메룬 그러면 이제 1919년부터 국제연맹 위임 통치, 1940년 13일 이후 유엔 신탄 통치 이런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 독립 카메룬 그러면 60년에 이제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프랑스형 카메룬이 자체로 독립해 버립니다. 유엔의 이제 지지하에 독립을 하는데 그런데 영국령 카메룬은 그래도 남게 됩니다. 영국령 카메룬이 두 개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재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그게 바로 1961년 유엔의 지지하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이 두 지역을 프랑스형 카메룬에 합치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카메룬은 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고하지만 민족 집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세민족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 그 다음에 독일이 32년? 그 다음에 큰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44년, 영국이 45년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국제연맹에 의해서 뭐 연맹, 그 다음에 연합이 위임과 신탁 통치를 받게 되면서 1961년 이제 영국령 카메룬에 대한 독립을 이제 선거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운명적인 어떤 투표에 의해서 이제 나이지리아의 뭐 이제 독립도 영향을 줬습니다만 영국령 카메룬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북부 영국령 북부 카메룬, 그다음에 영국령 남북 카메룬 이 두 지역에 대한 1961년 재통합 재통일 문제가 이제 유엔에 의해서 선거에 치러지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엔 카메룬 공화국이 이제 카메룬 연방 공화국이 출현하게 되게 배경이 되게 됩니다. 1960년 이 독립한 프랑스령 이제 독일령 식민지가 독립한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좋지가 않은데 이걸 굉장히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현재 카메룬 정부는 프랑코폰 정부이고요. 프랑코폰 정부는 60년 자신의 독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61년 재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61년에 유엔 주도의 국민투표와 재통일이 이제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어쨌든 독일 식민지배가 공통의 정체성을 갖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통일 운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령 아프리카에 있던 프랑코폰 지역에서 재통일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영국령에 주장한 게 아니었다고요. 왜 프랑코폰 지역은 이주민들이 영국령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제 통합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국은 카메룬의 나라는 원래 독일 식민지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영국은 남북 카메룬이 이제 카메룬 공화국으로 이제 통합해서 카메룬 연방공화국으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이 연방공화국은 1961년 포옹반회의라는 이 회의를 통해서 헌법회의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동북카메론, 남북카메론, 서북카메론으로 확정하고 이 지역은 연방국, 페더럴 리퍼블릭으로 딱 독립한다고 그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는데 1972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를 볼까요? 투표를 보면 두 가지 질문밖에 안 줬어요. 뭐냐면 당신은 나이지리아에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카메론에 남겠습니까? 그런데 앵글로폰 지역들이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시위와 저항하면서 이걸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유엔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에게 제3의 선택권이 있었느냐. 독립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빵했다는 거죠. 또 1961년 재통일 이후에 카메룬 정부, 프랑코폰 다수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소외와 배제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함양시켰다,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엔의 잘못이다. 유엔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분리하고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죠. 2022년 5월 25일 나왔는데 포옹반 회의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앵글로폰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 공동체가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방이 누가 만들어? 연방은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 왜 연방을 뺐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프랑코폰 다수 정부가 뭔가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죠. 어쨌든 별이 두 개죠. 이 이유는 그겁니다. 1961년 재통일할 당시에 비록 두 개 주에 불과하지만 앵글로폰 지역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개 지역은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등한 지역이 국가가 통합되어서 카메룬 공화국이 된 것이다. 연방공화국이.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재통일 45주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앵글로폰 지역과 프랑코폰 지역에 이게 유명한 다리입니다. 문고강 다리인데 붕괴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5년도에만 기념물을 만든 건 아니고요. 50년도에도 이제 재통일 기념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재통일 기념관인데, 가보면 이게 뭐 나선형 원주형 구조물, 뭐 화합을 촉진한다, 국가의 자유와 독립, 횃불을 둔 노인이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황자가 묻거나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카메룬 공화국은 프랑코폰 정부는 연방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국면관광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앵글로폰 문제는 역사적 부담, 프랑코폰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저항이 나왔다. 이건 민족 정체성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또 언어 정체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언어 정체했지만 어쨌든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불평등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앵글로폰 지역은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독립과 자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1970년 연방의 해체입니다. 연방의 해체 보면은 연방공화국에서 뭐 통합공화국, 저는 이제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방, 연합공화국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 연방에서 연합이나 통합을 갔으니까 제대로 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일 정당 체제로 프랑코폰 단일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명 안에 이제 뭔가 내포된 뜻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84년이죠. 국명을 아예 카메룬 공화국으로 바꿔버립니다. 1960년 독일의 식민지배를 갔던 프랑코폰 지역이 유엔의 승인하에 독립했던 카메룬 공화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연방이라는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1961년 포옹반 회의와 재통일에 대한 국민투표 합의는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앵글로폰은 있지 않다. 존재감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전혀 그 중앙정부에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기로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61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프랑스 두 개의 별이 있다가 하나의 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앵글로폰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겠다. 앵글로폰 지역을 동화시켜서 프랑코폰 지역으로 완전히 흡수 동화해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선거권이 선거독재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국가성, 국가능력의 취약성, 카메룬이 대표적인 과정.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바로 막강한 대통령 권한. 그 다음에 어떤 뭐 지배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후원자 고객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반대 세력 무력화를 통한 어떤 총동원. 이게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룬의 신세습 통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룬 대통령 딱 두 명 있었습니다. 1961년 한 명. 그 다음에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보관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앵글로폰 지역의 정체성이 또 의식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뭐 주변부화 시켰다라는 얘기, 아니면 착취, 동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프랑크폰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이제 앵글로폰 지역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만적이다. 그 다음에 비아프라. 비아프라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일의 그 반란이었었죠. 쿠데타였습니다. 독립투쟁이었습니다. 비아프라인과 똑같다. 그 다음에 집안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별과 소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프랑코포나 했다. 그 다음에 프랑스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 1990년 연합법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당제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내적 압력에 의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SDF와 MRC가 이제, SDF가 이제 창당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MRC가 창당이 되는데 이 MRC가 이제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1야당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전 앵글로폰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헤아 선언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 비전, 목표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프랑코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앵글로폰 지역, 앵글로폰 화자들의 정치적 어떤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남북 카메룬 방송 같은 것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 가장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문제를 잘 알려주게 된 그런 사례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과잉 대응했습니다. 뭐 엄청난 과잉 대응. 처음에 변호사 협회가 들고 일어났고요. 나중에 이제 교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결국에는 이제 앵글로폰 시민사회 컨소시엄으로 출범했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불법적 조직으로 된 이후에 우리의 주장은 독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암바도니아 공화국이다 아까 두 개의 줄을 이제 그렇게 독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유령 마을 작전은 뭐 가장 유명한 작전인데 뭐 세금 늦게 내기 안 내기 학교 안 보내기 이런 거 있죠. 아주 사보타지인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볼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로. 폭력 사건에 나온 국가 이제 대화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폴베 대통령이. 근데 그 뒤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두 개 지역이 지금 암바도니아 공화국으로 지금 독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운동은 뭐, 지금도 비아프라와 암바도니아는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이지리아의 분리 독립 운동을 벌였던 비아프라 독립공화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죠? 암바도니아가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카메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뭐 종교 이건 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북서지역의 보코하람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종교 문제도 지금 현재 20%가 이슬람인데 북쪽 지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앵글로폰 문제와 만약에 융합될 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한번 좀 가볍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회원국이 안보 위협과 불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원래 지도국이었던 카메룬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앵글로폰 정체성을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고찰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메룬의 앵글로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특히 프랑스나 영국은 어떠한가? 전혀 관심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제로 올리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지도 않고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역사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쨌든 유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뭐 지속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이 앵글로폰 분리독립의 근거를 유엔의 투표에 두고 있다면, 그리고 배드 거버넌스에 두고 있다면 이 두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시키느냐? 아니면 연방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통일을 하느냐? 예. 새로운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연방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의문이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메룬의 앵글로폰 문제는 역사적인 부분이 크다. 첫째는 식민지대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주의 야욕이 현재의 카메룬 문제에 불씨를 당겼다. 두 번째는 정치적 불안정, 즉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가 현재 앵글로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정치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